안녕하세요. 치킨 교주입니다. 오늘은 개미가 아니에요. 개미가 화장실을 갔다가 화장실 쓰레기통에서 도마뱀 한 마리를 잡아왔습니다. 아직 너무 조그만해요. 그러니까 하우스 개코라고 뭐 동남아나 뭐 예를 들어 그 중국 남방부 지역에 많이 사는 녀석인데요. 이제 주로 이렇게 벽에 붙어서 모기나 벌레 파리 같은 거를 많이 잡아먹어요. 그래서 개미 밥 주기는 좀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뭐 길러보려고 합니다. 로치 두 마리 더 줬고요. 우선 먹을 것 같아요. 배고파서 물도 좀 넣어주고 빨라 많이 빨라요. 잘못하면 꼬리를 자르기 때문에 이제 넣어줬습니다. 위에 뚜껑도 닫아주고요. 이렇게 세팅을 해줬어요. 거의 이 녀석들은 야행성이에요. 그래가지고 밤에 주로 활동을 하는 녀석들인데 뭐 저희 사무실에도 많이 발견이 되는 녀석입니다. 귀엽게 생겼고요. 크면서 색이 좀 진해지는 녀석도 있고 손이 뿌에서 잘 안 보이는데 저렇게 생겼습니다. 아, 배고파서 로치를 빨리 먹지 않을까 싶은데요. 어제 저녁에 잡아서 저희 집 저희 사무실 같은 경우에는 로치가 있어서 얘네들이 항상 로치 통에 와서 로치나 미뢰물 먹고 도망가는 도둑놈이에요. 낼름낼름 하고 있는데 지금 조그만 로치 두 마리를 넣어주긴 했습니다. 아직 작아서 배에 다 보여요. 우선 이렇게 넣고 로치를 좀 잡아볼게요. 더 조그만 애들을. 로치가 좀 큰 애들밖에 없어서 작은 애들 찾기가 힘드네요. 이렇게 놓고 로치를 사냥하는 모습을 볼 수 있을지는 지금 눈이 돌아가긴 하거든요. 로치 쪽으로. 자, 잘 먹죠. 이런 녀석들도 저희 사무실로 들어와서 이렇게 로치나 미렴통에 있는 애들을 잡아먹어요. 잘 먹네요. 꿀꺽. 배가 많이 고팠나봐요. 또 먹겠죠? 밑에 또 있어요, 로치가. 아이고, 놓쳤다. 그래서 이 녀석을 한번 키워볼까 말까 고민 중입니다, 지금. 예전에는 뭐 개미 먹이용으로 따로 사서 줄 정도로 좀 싼 애들이에요. 한 마리에 중국에 예전에 살 때 한 300원에서 400원 사이에요. 사이즈가 크면 좀 비싸고 사이즈가 작으면 좀 쌌는데 맞습니다. 잘 잡아먹네요. 몇 마리 더 잡아서 길러볼까요?
잡기가 쉽지 않아서 진짜 잡기 너무 어려워요. 좀 큰 애들은 엄청 빨리 도망다녀서 그래서 그 하우스 개코 이 녀석을 잡아서 사육장을 만들어줬습니다. 로치는 하루에 한 10마리 정도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조그만 애들로. 근데 생각보다 큰 녀석들도 잘 잡아먹는 것 같네요. 아까 먹는 거 보니까 머리보다 약간 살짝 큰 애들도 씹어먹으니까 먹이 수급은 문제가 없을 것 같아 보입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 촬영을 할게요. 그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